저희 집에서 서열 1위로 군림하고 있던 토종 가물치. 하지만 이 가물치 무척 자주 탈출을 했었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좁은 수조가 싫었던 게 아닐까 미루어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물치가 서열을 잡고 있다 보니 수조에 들어온 동남아 가물치들은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면 수조 뒤에 나란히 도열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서열 1위가 기합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은 이 친구가 등장하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18시간 동안 촬영을 다녀오고 난 뒤에 방에 들어오자마자 참을 수 없는 비린내가 나길래 수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조에 가물치는 없고 수조 뚜껑은 여지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뚜껑에 이것저것 무거운 걸 많이 올려뒀음에도 그 힘으로 밀고 올라간 듯합니다. 우리 집 서열 1위 가물치가 아픕니다. 무척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쁜 모습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디스커버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범죄씨입니다. 아, 이 녀석이 또 탈출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아, 지금 이번에는 진짜 못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보시면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보시면 이제 대부분도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아갖고 지금 다 빨갛고 살아는 있는데 지금 소금욕을 하는 상태인데 회복을 위해서 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줄 수 있는 행동을 해주기로 합니다. 수위를 낮추고 소금을 넣어서 삼투압 조절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금을 녹인다고 에어레이션을 해놨는데 온도를 일부러 조금 많이 낮춰놨어요. 온도를 낮춰놨는데 요즘에는 몸을 못 가눕니다. 못 가누고 자꾸 넘어지죠. 지금 가누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은 살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놔둬볼게요. 한 2시간 정도 일단은 좀 놔둬볼게요. 소금물로 자고 일어나면 뒤집어져 있을 것 같은 약간 좀 불안함이 있는데 가물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조 안에서 수명사 하는 것보다 탈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지금 몸을 일단은 가누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한번 유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몸의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약을 조금 타줘볼 건데 일단 요 몸을 가누는 상태에서 약을 타줘야 돼요. 그러면 약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몸에 보면 네. 가물치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몸을 가눌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 이 친구의 경우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더라도 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려보는 걸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이렇게 완전히 돌려놓으면 그래도 지금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몸을 돌리려고 하는 건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몸을 완전히 뒤집어 놔보면 희망을 잠시 가져보았지만 지금 이 친구의 경우에는 몸을 원상복원하는 능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거의 시체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왜 이래? 제대로 자기가 스스로 못 돌립니다. 머리 쪽에 충격이 심하게 왔나 봐요. 아유, 뭘 들이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쪽은 지금 돌아갔는데 이쪽에 좀 배 쪽에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상태면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수위를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반나절 정도 잠깐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아, 이게 두 번째 탈출이 아니라 심지어 네 번째 탈출이에요. 지난번 탈출 영상을 찍고 그러고 한 번 더 탈출했고 그리고 또 한 번 탈출했는데 오늘 지금 제가 가물치를 치료할 때 공기 발생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이 돌아야 오염이 적어지니까요. 에어레이션은 실제 가물치 할 때 도움은 안 됩니다. 가물치 도움은 안 되는데 지금 소금을 조금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어놨으니까 어디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볼게요. 네, 검수씨입니다. 반나절 정도 지났어요. 움직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태가 진짜 안 좋죠. 몸에 비늘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소금욕을 해주고 있는데 출하고 난 뒤부터 지금 이런 상태라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탈출해서 지금 수위를 낮추고 온도를 다시 올릴 겁니다. 일단 지금 물을 갈려고 물을 더 추가로 받고 있는 거라 아침에 일어나서 상태를 바로 살펴봤습니다. 상태는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아진 듯 했는데 조금 움직임이 있고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다행히 아직 살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살려는 보겠습니다. 불러오고 헤엄은 치니까 몸에 약간 이상한 곰팡이 같은 게 생겼거든요. 자, 일단 소금이랑 메틸렌 블루를 좀 써서 좀 회복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피부가 전부 손상을 입었어요. 살 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다. 살 수 있다. 어? 살 수 있어. 배에 보면 제 충격 때문에 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있고 어제보다는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좀 일단 지금 배 부분에 약간 부들부들하던 거 그리고 입부분도 그렇고 지금 몸에 힘을 주거든요. 어제는 힘을 전혀 못 줬는데 지금 몸에 힘을 줘요. 그래도 조금 아... 그래 살자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다시 물을 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물을 빼고 있는 거예요. 물을 뺐다가 다시 받을 거예요. 보시면은 몸에 완전 이물질 더러운 게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여기 지금 악취도 엄청 심해요.
이 녀석 지금 몸에서 나는 악취가 심해요. 지난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골든타임 내에 발견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많이 흘렀어요. 만 하루 정도를 지금 밖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방 자체가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살 확률이 엄청 낮습니다. 지금 거의 몸에 지금 피부병이 생겨 있는 거 보면 피부가 완전히 지금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냥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지지 않아서 분해해서 버려야 하는데 기분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몇 달이지만 정이 들었던 개체인데 이렇게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가물치 컨텐츠를 끝낼 수 없어서 새로운 녀석을 입양하러 와보았습니다. 꽤 오래 제 영상에 많이 출연을 했던 국내 최고의 가물치가 죽어버려가지고 오늘 또 새로 가물치를 입양을 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매기 시켜놓은 것도 있어서 혹시 매기도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가락시장에 여기 제가 이제 오는 단골집인데 이거 골라놓으신 겁니까? 여기 사장님이 골라주셨는데 그렇게 완전 엄청 크진 않은데 몸태가 지난번에 있던 애랑 비슷비슷해 보여요. 진짜 큰 건 좀 더 있어야 나온다. 일단 얘로 한번 데려가 볼게요. 나머지 애들보다 자연산이라고 한 얘가 좀 길긴 길다. 아 비슷비슷하네. 아 다쳤구나. 아 역시 사장님 봐주시는 눈이 있어. 아 얼굴이나 이런 데가 다쳤는데 쟤는 이제 얼굴이 깨끗해서 얘도 크긴 크. 머리랑 지느러미가 다쳤는데 얘는 깨끗하네. 아 얘로 하겠습니다. 깨끗한 애로 일단 한 마리 다시 데려가 볼게요. 내기도 큰 것들이 좀 있는데 자연산이네. 여기 있는 잡혀오는 애들은 거기서 그만하대요. 매기는 아직 못 구하신다고 하시네. 일단 저 가물치랑 미꾸라지 조금 해서 가지고 가볼게요. 보시면 매기가 다 작아요. 여기가 매기 보시면은 다 요만해. 매기 자연산이랑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기가 이렇게 몸 색깔이 검은색이면은 일반적으로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연산 애들은 약간 요런 느낌이 나요. 얘 죽어서 그런데 저런 식으로 약간 몸에 얼룩이 많이 져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물치 한 마리 더 데려가 볼게요. 가물치 데려가 볼게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가물치를 넣을 예정입니다. 한참 다들 긴장을 하고 있죠. 달라고 지금. 새로운 가물치를 하루 정도 물에 적응시키고 약욕을 통해 몸에 있을 기생충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제 입수를 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동남아 가물치들 긴장을 잔뜩 하고 있네요. 아로하나도 역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서열 1위를 뺏겨봐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똥을 쌌네. 약욕을 하고 난 뒤라 뱃속에 안 좋은 성분을 배출한 듯합니다. 배의 색이 조금 안 좋았는데 약욕을 한 뒤에 토해낸 걸 보니 어느 정도 기생충들이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덩치가 커요. 지난번에 있었던 애랑 거의 비슷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자, 요 친구 한번 담아서 넘어가볼게요. 오, 크다. 작은 거죠? 자, 이제 입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친구라서 다들 긴장을 엄청 해주고 있습니다. 오, 무거워. 자, 이렇게. 얘는 암컷인 것 같아요. 저번에 있었던 친구는 수컷인데, 이 친구는 암컷입니다. 키가 지난번에 있던 애보다는 조금 작죠? 네, 조금 작고, 이제 적응을 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점프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지난번이랑 좀 다르게 뚜껑 구성을 해두려고 해요. 보시면, 이 뚜껑이 이렇게 지금 뚜껑을 일부러 올려놔도, 치고 올라와 버려요. 못 치고 올라오게. 얘는 지난번에 개보다는 조금 순하게 생겼죠. 조만간에 저기 조금 큰 거 한 80cm 정도 되는 게 들어오면은 연락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색이 들어오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입수까지는 완료했고 네, 적응을 하고 난 뒤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 와서 시비를 거네요. 사와디카 이병 출신이냐고. 사와디카 가짜 떨어졌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가물치들이 다 한 번씩 가서 이제 물어봐요. 시비를 걸어보는 거예요. 크기가 이제 얼비슷한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이즈가 거의 비슷비슷해. 특히 동남아 애들이 조금 더 이쁘긴 하죠. 몸이 밥 달라고 하는 건데 밥은 줘야 되겠죠. 미꾸라지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다 살아있죠? 다 살아있는 미꾸라지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슝 난리가 납니다. 아주 추운 데 있다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반응이 어떻을까?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가물치 아직 적응을 못해서 못 먹고 있네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물치가 적응을 다 했나 봅니다. 이제 손의 반응도 잘하고 손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아주 조금 있으면 지난 서열 1위처럼 손을 물어버릴 기세네요. 몇 주 뒤 먹이를 주는 시간입니다. 먹이는 바로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줘보기로 합니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얼려두었다가 주면 잘 먹습니다. 생각보다 느리기도 하고 지난 서열 1위처럼 강력한 포수도 없다 보니 동남아 가물치에게 매번 먹이 경쟁에서 지고 뺏기지만 그래도 꽤나 먹이를 잘 받아서 먹습니다. 자연에서는 먹이를 이렇게 받아 먹는 게 익숙치 않아서 아무래도 자연에서 살던 친구들은 이렇게 먹이를 한참 동안 응시를 하고 있다가 먹는다고 합니다. 자연에서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더욱 중요시 했을 테니까요. 수조에서 조금 오래 살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적응을 하고 난 뒤에 자연에 풀어주면 낚시꾼들에게 잘 잡히는 물고기 1위가 될 겁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니까요. 새로운 가물치가 생각보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잘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자주 잡으러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꾸라지보다는 올챙이를 더 잘 먹는 걸 보니 아마 그 지역에서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던 사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황소개구리 올챙이 먹는 영상을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종이죠. 많이 잡아와서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개구리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 커버리 채널의 곰재씨였습니다.